바닷바람. 저기가 환호공원이에요. 와, 야간에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저기는 내일 일어나서 갈 곳이에요. 포항의 환호공원. 이거는 모래로 만든 거예요. 보자. 말. 와, 정말 멋지게 만들었다. 이거 모래로 만들었는데, 모래가 반짝반짝거려요. 한번 볼까요? 멋지죠? 사자. 고래 타고 노는 거, 파도, 고래 타고 파도를 타고 있는 모습. 아, 이것이 궁금하다. 무엇인가? 잠깐만요. 파도와 남자. 모래의 숨결과 물빛, 파도와 남자. 힘찬 파도가 크다랗게 밀려오는 형상을 그리며 타고 오고 그 앞을 기운차게 파도를 밀어보는 용감한 기상의 남자. 아하, 파도를 밀어본다고? 용감하게 두려움을 이겨내며 빛나는 파도와 즐거운 한때를 표현한 작품. 작가 김경수님. 와, 파도를 밀어봐. 파도와 남자. 용감한 기상의 남자. 바다의 여신. 야, 이걸 다 모래로 표현을 하다니. 글씨가 제가 그 글을 가려버렸네요. 파도와 여신 멋있다, 이쁘다. 푸른 햇빛, 물결 소리. 연주하고 있어요. 야, 이 조형물도 밤에 보니까 좋다. 바다를 품은 이 노래요. 이게 언빛 소망이구나. 파도 소리 들으러 가야 되는데.
달려 파도를 향해서 달려 달려라 서연아. 와 좋다. 파도야 안녕. 안녕 파도. 그래 내가 왔어. 파도 너가 보고 싶어서 내가 왔어. 아 시원해. 파도 소리 너무 좋아. 그래 반가워 파도야. 하여튼 바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뛰어들고 싶어. 오늘 저녁 방송은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요. 우리 유치님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파도와 저기 내일 환호공원에 갔다가 또 구롱포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다음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만나요. 예쁜 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